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네, 단비가 내리는 수요일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요즘 너무 건조해서 산불도 자주 발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그 걱정이 좀 많이 덜어진 것 같네요. 이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우리 네. 대학가에도 있습니다. 네. 이 대학생들이 아주 인기 있는 학식이 요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학식이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식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바로 천 원의 아침밥입니다. 천 원만 내면 네. 든든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천 원이라고 해서 퀄리티도 천 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버섯 영양밥에 떡갈비 조림, 치킨 샐러드를 비롯해서 와 정말 괜찮은 메뉴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사실 그냥 간편하게 때우려고 해도 물가가 워낙 비싸서 천 원으로 삼각김밥 사 먹기도 참 어렵잖아요. 네. 진짜. 근데 메뉴만 들어도 대학생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요. 학생들이 네. 천 원을 내면 나머지는 정부와 학교가 나눠서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 아주 핫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식권이 정해져 있어서 어플로 하루에 한 개만 신청할 수 있는데 단 몇 분 만에 완판된다고 합니다. 아, 오늘 또 국회의원, 시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젊은 청춘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돕고 좀 확대할 수 있는 분들이 뽑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푸짐한 한상차님 같은 전북이 참 좋다. 첫 번째 소식은 저희 뭐가 준비되어 있죠? 네, 민세룡 리포터가 아주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한 끼를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나섰다고 하는데 어디로 네. 갔을까요? 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이 프랑스와 네. 미국 하와이의 음식들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네, 따라가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아, 이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 지금 가보시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이 맛.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빵 맛은 이제 그만. 나도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명품 빵을 먹고 싶다. 누군가를 위해 매일 아침 손수 빵을 만드는 파티쉐.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맛이 아닌 예술을 음미하도록 하고 똑같은 버거가 아닌 특별한 버거를 위해 수제의 진심인 이들을 만나봅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오드리가 찾는 곳이 있으니 아, 여기 어디쯤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햇번이 맛있는 빵을 먹는다고요. 아, 이 빵 냄새. 아, 갓 구운 빵 냄새.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놀라시긴. 맞아요, 그 오드리 햇살. 제가 빵 냄새에 이끌려서 이곳까지 왔는데 어딨나요, 빵? 너무 일찍 오셨어요. 빵 드시려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빵을 사랑하는 오드리 햇살이니까요. 빵이 나오기 전까지 빵 만드는 것을 구경할까요? 정호영 파티쉐는 이스트 대신 천연 발효종으로 빵을 만듭니다. 손도 많이 가고 숙성되려면 시간도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왜 천연 발효종을 고집하는 걸까요? 저희가 오픈할 때부터 만들어온 천연 발효종입니다. 천연 발효종은 이스트와 다르게 발효력은 낮지만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원하는 천연 발효종이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빵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미리 만들어둔 천연 발효종을 밀가루와 잘 섞어주면 빵의 기초가 완성되죠. 거기에 무화과와 견과류를 아낌없이 넣어주면 바쁜 아침 든든한 식사가 될 수 있는 빵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빵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장교를 전역하고 취업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 제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어 보자. 좋아하는 빵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프랑스에서 설립된 제빵 학교 르꼬르동 블루를 수료했죠. 반죽 안에 든 버터가 녹지 않도록 밀대로 잘 밀어주는 것도 기술인데요. 수제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어, 사장님 잠시만요. 아, 여기 냉동실이에요. 오븐이 아니라 잘못 넣으셨어요. 이거 다시 꺼내세요. 아, 빵은 원래 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빵은 숙성과 발효를 거치면은 빵이 부드럽고 깊은 풍미와 소화가 잘 되는 빵이 됩니다. 숙성과 발효를 마친 빵을 재단하는데요. 손 가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균일한 모양이 되도록 잘 말아놓으니 아, 우리가 아는 크루아상이네요. 다시 오븐에 넣어 잘 구우면 드디어 노릇노릇한 빵 완성.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 어, 먹고 싶다. 유럽의 대표적인 발효빵 깜파뉴부터 올리브가 들어간 치아바타 그리고 프랑스 과자 카놀레와 마들렌까지 맛으로 빚은 예술 작품이네요. 아, 멋지다 수제빵. 아, 너무 맛있겠다. 어디 한번 먹어볼까? 파이팅 오드리의 쌀. 어느 빵집에서나 만날 수 있는 크루아상. 크루아상 이름은 같아도 맛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보슬보슬한 식감과 촉촉함. 마치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서 먹었던 바로 그 맛이잖아. 이게 내가 쳤던 바로 그 맛. 솜처럼 부드럽게 찢어지는 빵만 봐도 촉촉함이 느껴지면서 자꾸자꾸 이 빵 저 빵 맛보게 되네요. 어때 좀 빵 좀 괜찮으세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이건 뭐예요? 크루아상으로 만든 샌드위치예요. 네. 어머 안 먹어볼 수가 없지. 고소한 크루아상도 너무 맛있었는데 여기에 짭짤한 치즈랑 햄이랑 그리고 아삭하고 싱싱한 그 채소가 탁 곁들여지니까 아, 이건 마치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너무 맛있어.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낼 테니까 자주 찾아오실 거죠? 당근 빵 따져. 이제 버거의 진심인 곳을 찾아가 볼까요? 아침은 프렌치식으로 즐겼으니까 런치는 아메리칸식으로 좀 즐겨볼까? 아, 어디가 괜찮나?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점심으로 좀 고급스러운 요리를 먹으러 왔는데 제가 입이 좀 고급이거든요. 수제밖에 안 먹는데 여기는 햄버거만 있나 봐요. 저희는 직접 패티 고기를 반죽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구워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오랜 연구와 고민 끝에 세 가지 소고기 부위를 혼합한 대합을 만들어 매일 반죽한답니다. 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즙 육향인데 이 부분은 전주에서 지금 육가공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육즙을 위해서 10번 넘게 서로 같이 테스트를 한 다음에 완벽한 배율을 찾아낸 거예요. 원하던 맛을 찾아 만든 패티. 대량 생산으로 만든 패티가 아니라 수제로 직접 만든 것이기에 그 모양도 꽃처럼 아름답네요. 속재료 굽는 것도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제가 스노우보드 선수 생활을 했어요. 대략 한 20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각 1년에 4개월 정도 계속 외국에서 미국, 일본, 유럽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린 나이에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햄버거였거든요. 근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팔고 있는 그 버거 상상 이상의 버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버거의 매력에 빠졌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꼭 버거집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유명한 버거집들은 정말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스노우보드 선수로 날아올랐던 시절도 있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도 활동했는데요. 직업 특성상 해외에 많이 가고 체류기간도 길었기에 그때 맛있다는 버거 가게는 꼭 방문해서 수제버거에 대한 꿈을 키우셨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저희가 만드는 버거를 고객분들이 되게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결과물에 흡족해하는 고객들을 보며 행복한 사장님. 행복을 쌓고 쌓아 그 행복 도망 못 가게 꼭꼭 눌러봅니다. 빵 속에 패티와 신선한 재료뿐만 아니라 만족할 기쁨도 집어넣으신 것 같네요. 한국인데 미국 버거 맛집을 방문한 느낌. 아이도 잘 먹고 MZ세대 입맛도 사로잡으면서 고급스러운 수제버거를 즐길 수 있기에 찾아오는 손님들 리액션도 찐입니다. 일반 그 대기업의 패티랑 좀 다르게 사장님께서 직접 손으로 다 만드시기 때문에 조금 좀 더 느끼하지 않고 기름이 쫙 빠진 담백함으로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그 버거와는 다르게 뭔가 이런 패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불량 나지 막 육즙이 잘 흐르면서 여기에 이 파인애플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이국적인 맛을 내서 저 진짜 무슨 지금 하와이 해변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미국스러움을 저희가 지금 추구를 계속 만들어 왔다면 이제 한국적인 것도 지금 저희가 많이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곧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전주 속에서 아메리칸 수제 버거 드시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드시러 오세요. 매일매일 정성으로 손으로 만드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이죠.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자신보다 행복할 당신의 모습이 좋아서이겠죠? 수제의 진심. 멋지다. 오드리 헵번님 너무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네, 티파니에서 아침에 못지않게 수제빵과 수제버거.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수제의 진심 파티셰프는요. 네. 프랑스에서 제빵학교로 유명한 르 꼬르동 블루를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 내 이름은 김산순 드라마 기억하세요? 네. 거기에 주인공이 나온 제빵학교가 바로 거기라고 합니다. 또 이 버거다운 버거를 선보이겠다 하는 일념으로 수제버거를 만드는 이 정광철 사장님이요. 네. 쇠고기 패티에 그렇게 진심이시라고요. 수많은 나라를 가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네. 이 최상의 버거를 완성하는 거 이게 진짜 오늘날의 단골을 만든 비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다 전에 다른 일을 하셨잖아요. 한 분은 군인이셨고 한 분은 스노우보드 선수였는데 이렇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새롭게 도전했기 때문에 저렇게 맛있는 빵과 햄버거가 탄생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이렇게 수제의 진심이신 두 분 저희가 만나봤고요. 네. 오늘 소울푸드의 주인공을 이제 만나볼까요? 오늘 퇴근길 소울푸드의 주인공은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만나 뵙기도 전부터 존경을 표합니다. 누구시길래 이렇게까지 존경을 하신 거예요? 네, 오늘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이신데요.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아름답고 존엄하게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네, 마음과 영혼이 아름다운 전북대 호스피스 병동 정효정 간호사의 일상을 저희가 펼쳐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정여정 간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이제 호스피스가 어땠는지 설문조사 갈 거예요. 호스피스 발전 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어머니 성함하고 사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호스피스 코디네이터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자분 입원하시면 입원 안내, 가족들 상담, 그리고 임종기 때 임종 상담, 임종 준비 등을 돕고 병동의 전체적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학제 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운원할 수 있는 팀회의를 주관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어려운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아버님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혹시 들으셨나요? 4개월. 항암치료 이율리스 살려고 했어요. 네. 코가 넉딱하더라고. 그때 4개월이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처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네. 호스피스 병동은 급성기 병동의 의사로부터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해서 말기 환자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기 암 환자만 입원이 가능하십니다. 저쪽에 린넨실에 옷이랑 이불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쓰셔도 되고. 어머니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럼 잘 지내봐요, 어머니.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버님 많이 아프신데 이렇게 잘 지내줘서 감사해요, 아버님. 아니, 아무튼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날마다 어머님한테. 아이고. 여보, 사랑해. 사랑해, 아버님. 해야죠. 사랑해. 고마워. 정말로 사랑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정말 당신밖에 없어. 어머니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버님한테. 그래요. 건강 되찾아갖고 우리 행복하게 살지. 고맙습니다. 난 그게 바람이야지. 환자분들이 임종하시고 가족분들이 찾아와서 정말 편안하게, 정말 존엄하게 잘 지내다 갔다라고 인사 오실 때면 많이 보람도 느껴지고 그 환자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시간입니다. 같이 불러도 보고 옛날 추억 회상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수원길 이 곡이 아카시아 꽃도 있고 네, 이런 게 있네요, 가사에. 그러면은 이 노래 같이 불러보면서 어렸을 때 추억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하고 소중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응급실이나 내과, 외과 등 다양한 병동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반 환자분들이 임종하실 때 존엄하지 못하게 임종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치료로 공사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호스피스는 되게 어둡고 죽음이 임박한 환자분들이 입원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호스피스 공사를 나가보니 굉장히 환자나 가족들이 밝고 하루하루 소중하고 의미있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와서 현재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호스피스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예쁘네요. 어떻게 주말 사이에 이렇게 잘 필 수가 있지? 어, 진짜. 우리 환자분들도 보여주면 너무 좋겠다. 우리 병동에 이거 한 그루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환자분들 임종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와 정이 좀 들었던 라포가 형성됐던 이런 환자분들이 가실 때는 아무래도 슬픈 감정이 있고 그럴 때 좀 지치기도 합니다. 그 저번에는 회문산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한번 불에 탄 거예요, 산이. 그래서 이렇게 나무 중간에 그을음이 좀 있었는데도 그래도 살아있는 산들,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가까운 산이나 들러 나가서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새소리, 물소리, 귀도 황홀하고 그리고 눈도 예쁜 꽃도 보고 푸릇푸릇한 나무, 예쁜 경치를 보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힘든 생각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부대찌개로 할까요? 네. 부대찌개 3인? 부대찌개 3인? 저희 부대찌개 3인 주세요. 예. 네. 먹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음식은 밥, 김치, 찌개와 같이 먹는 집밥을 그리워합니다. 저도 집밥을 좋아해서 밥과 김치, 계란, 김과 같이 먹는 이 집밥 같은 이 식당을 좋아합니다. 같이 먹게 되면 마치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같고 마음 따뜻한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환자가 두 명이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좀 힘든 월요일이었어. 바빴죠. 애쓰셨어요. 병원과 가까워서 입사해서부터 동료들과 함께 자주 찾는 식당입니다. 매년 11월 11일 개업일이 되면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해서 20여 년째 후원을 해주고 있는 마음 따뜻한 식당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호스피스를 알지 못했다면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환자들을 보면 내게 주어진 하루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한 우리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힐링이고 공감이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정아, 경연아, 지희야,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했어. 야, 이 정혜정 간호사는 매일매일 다른 분들의 삶을 보살펴 줬는데 정작 본인의 삶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렇게 퇴근길 솔푸드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마음을 자극하는 유일한 사랑의 명약은 진심이라는 말이 있죠. 네, 맞아요. 정혜정 간호사께서는 항상 진심이란 명약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을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니까요. 네. 보호자의 어깨를 감싸고 환자의 손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모습이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을 나눠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호스피스 병동 상황만 봐서는 굉장히 침울하고 되게 힘들어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타하고 노래하고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들 표정이 맞아요. 밝으세요. 정말로. 네, 이 간호사님의 일상을 보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모습도 함께 보여줬어야 하는데요. 함께 촬영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네. 이분들한테 미소를 선물해준 정여정 간호사의 삶 잘 봤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네요. 네,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때가 있고 이 모든 순간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쵸. 벚꽃 핀 도심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좀 아쉽지만 오늘 내린 비로 벚꽃이 네. 다 졌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벚꽃은 우리 마음속에만 남아두고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데요. 그 아쉬움의 끝을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맞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순간을 즐기는 분들을 저희가 만났죠? 네, 그렇죠. 이 생애 처음으로 벚꽃을 보는 이들도 있었고 네. 가족 단위로 같이 예쁜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이 벚꽃 엔딩 즐기는 이들 만나러 가보시죠. 기분도 좋고 아기도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소리도 많이 질러서 되게 더 뿌듯하네요. 작년에는 와이프랑 둘이 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아이까지 셋이 와게 돼서 좀 더 색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찍고 있죠? 여기 이쪽 봐봐. 괜찮다 그거. 전에는 불편해가지고 이제 잘 안 나왔었는데 확실히 이제 마스크 벗고 찍으니까 되게 잘 나오는 것 같네. 조금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을 텐데. 이젠 조금 더 넘어와 매일 밤 꿈속을 걷는 듯 지난 나의 품 안에 괜찮은 카페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진하고 풍부한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카누의 캡슐 머신이 곧 당신의 일상으로 갑니다. 당신의 바리스타, 당신의 아메리카노. 카누 바리스타.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에스프레 카페잖아. 함께할래? 아저씨 나이가 되면 인생을 좀 알게 될까요? 여대! 예? 피로를 알게 돼. 애들은 모르는 어른들의 피로엔 어른들의 비타민 멘포벨 S. 코카콜라 맛있다 제로니까 또 제로로 만나는 짜릿한 순간 코카콜라 제로 맛있으면 또 먹어. 아, 이 봄의 절정을 보면서 이 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드는데요. 맞아요. 또 근데 이때 아니면 못 먹을 음식들도 있죠. 그쵸? 맞습니다. 이 충남 당진에 가면요. 네. 풍성한 제철 해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숭어와 네. 도다리가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먹는 숭어는 이 기름기가 쫄쫄 흐르면서 아니, 보기만 해도 군침이 흐르는데요. 아, 이 서해안 숭어는 또 갯벌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자라서 영양가가 엄청 풍부하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숭어와 더불어서 봄 제철에 먹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아, 가을에 전어가 있다면 네. 봄에는 도다리죠. 도다리. 네, 맞습니다. 이 봄에 꼭 먹어야 하는 도다리죠. 네. 이 어부들은요, 도다리가 줄줄 잡혀 올라오면 아, 이제 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바다에서 느끼는 봄. 도다리 그리고 네. 땅에서 느끼는 봄 쑥이 만나서 미식가들의 입맛을 두드러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숭어와 도다리 쑥국 먹으러
당진으로 가봅시다. 음식은 보약과도 같다고 하죠. 당진에도 바다에서 나온 봄의 보약이 한가득인데요. 한창 물이 오르고 살이 오른 봄바다의 선물들 지금 만나봅니다. 신선한 해산물이 한자리에 있는 당진 어시장을 찾았습니다. 아, 사장님, 요즘 뭐가 맛있어요? 지금은 뭐니뭐니 해도 숭어를 드실 때죠. 숭어요? 네. 우와, 와, 이거 사장님이 못 잡을 정도로 지금 숭어가 힘이! 원래 이렇게 숭어가 커요? 그럼요, 지금 나오는 숭어는 사이즈도 크고요. 오, 그럼 맛이 되게 다양하겠어요, 구이가. 좋죠. 어렵게 건져낸 숭어를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음직스럽게 회로 떠줍니다. 와, 윤기가 좌르르한데요? 오, 뭐 참기름 바르신 거 아니죠, 저 몰래? 오, 너무 맛있겠다.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먹지? 먹을 곳이 없는데. 드시는 건 여기 식당 가서 하시면 바로 다 준비가 됩니다. 아, 그래요? 숭어회를 중심으로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취향대로 즐기는 꿀팁이 있습니다. 고추냉이에다가 간장 또는 초장. 아주 매니아들은 임에다가 싸먹는 경우도 있고. 방어처럼요. 네네. 그다음에 진짜 옛날 맛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묵은 김치 있잖아요. 익은 김치에다가 싸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먼저 숭어의 뱃살 한 점을 집어들고 간장에 콕 찍어 맛을 보는데요. 어? 사각사각해요. 네. 단맛도 나고요. 고소해요. 이게 너무 싱싱하니까 아주 탱글탱글해서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부위별로 맛과 식감도 다양한 숭어. 사장님 제안대로 김에도 싸서 먹어봅니다. 어머, 고소하면서 배가 된다. 네. 이번엔 묵은지를 올려서 함께 맛보는데요. 그 숭어에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그 기름기를 좀 쫙 잡아주는데요. 그렇죠. 익은 김치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숙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 거와 숙성된 김치의 맛이 어우러지면 또 이게 특별한 조합이 된다고 말씀들 하셔요. 예로부터 제사상은 물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숭어. 다양한 부재료와 함께 다채롭게 즐길 수 있으니 왜 봄바다의 별미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숭어는요, 먼 바다로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산란하러 와요. 근데 이제 그때에 지방을 많이 그 흡수를 하고 있고 그 이제 뻘에서 잡히는 숭어들이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잡힌 숭어들을 맛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잡히지만 서해의 숭어는 청정갯벌의 유기물을 먹고 자라 유난히 맛이 좋다고 합니다. 어? 야, 이렇게 숭어도 맛있는데요. 어시장에 오니까 숭어만 먹고는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네. 저희 집 대표 메뉴인 해물찜을 한번 드셔보셔요. 살아있는 통통한 낙지를 비롯해 전복이며 가리비, 아귀 등 봄바다의 진미들이 총출동하는 해물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이 집만의 비법 양념을 넣고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식감을 살려줄 미나리와 콩나물 등 채소들을 넣은 후 한 번 더 볶아주면 환상적인 비주얼의 해물찜이 완성됩니다. 저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 해물찜 진짜 처음 봤어요. 해물찜 안 먹고 갔으면 섭섭할 뻔했다. 맨 먼저 크기부터 남다른 낙지를 맛보는데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요. 통통한 아귀도 입안을 꽉 채웁니다. 촉촉해. 살아있는 거로 해드린 거예요. 전복, 가리비 다. 생물로 다. 네. 그러니까 신선한 거잖아요. 네. 바로 여기에서. 수도권에서 바로. 수도권에서 바로 가져온 거. 당진 어시장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해물찜. 매콤하면서 달달한 양념 속 갖가지의 산물들이 입맛도 살려주고 기력까지 보충해줍니다. 아, 여기 당진 어시장 오면요. 만족도가 200% 될 것 같아요. 해산물이 싱싱해서 100%, 또 맛이 좋아서 또 여기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또 100% 더해서 200%. 여기서 요거 드시는 것도 있지만 요맘때 또 드셔야 될 맛있는 게 또 있어요. 또요? 네. 봄철 별미를 찾아 성문면의 한 횟집을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뭐가 맛있어요? 요즘엔 다 맛있는데요. 그래도 요맘때는 꼭 이걸 드셔주셔야 되세요.
사장님이 수족관에서 야심차게 꺼낸 것은 광어 아닌가요? 에이, 이거 광어 아니에요? 광어는 사시사철 맛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생긴 거는 광어랑 비슷한데 이거는 자연산 도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도다리예요? 왼쪽이 도다리, 오른쪽이 광어인데요. 도다리는 입이 작은데 광어는 입이 크고 찢어진 형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다. 네, 이제 요맘철에 이렇게 이 부분에 알이 이렇게 꽉 차거든요. 네. 요 알 때문에 이제 국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와, 네. 그러면 얘로 맛있는 요리 해주시나요, 오늘? 아, 그럼요. 기가 막히게. 아, 네, 알겠습니다. 도다리에 향긋한 쑥을 넣고 끓이는 도다리 쑥국은 봄철에 꼭 먹어야 할 별미로 손꼽힙니다. 우와. 아니, 살이 어쩜 이렇게 통통해요? 엄청 통통하죠. 회로 먹어도 맛있기는 한데 요맘때는 살도 연해져서 찌개로 끓여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 쑥까지 같이 조합이 되니까 영양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도다리 쑥국에는 무와 콩나물 그리고 도다리를 통째로 올려준 다음 물을 부어줍니다. 육수를 저희가 따로 쓰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된장으로 좀 맛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일반 된장이랑 적된장이랑 다시마랑 가스오부시를 이제 갈아서 같이 섞어갖고 이제 숙성을 좀 시킨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다리와 국물이 보글보글 맛있게 끓어오르면 마지막에 쑥을 올려주는데요. 그래야 쑥이 질겨지지 않고 향긋함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도다리 쑥국은 그 시원한 맛에다가 담백하고 되게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있어서 더 좋은 네. 것 같아요. 도다리를 통째로 찜기에 찐 후 다진 채소와 함께 양념장을 올려주면 맛있는 도다리 찜이 완성되고요. 튀김옷을 살짝 입혀 기름에 튀겨낸 후 탕수 소스를 끼얹어주면 도다리 탕수가 완성되는데요. 사장님의 색다른 도다리 요리들 차례로 만나봅니다. 먼저 도다리 찜부터 맛보겠습니다. 와, 포슬포슬한데요? 아까 도다리 쑥국은 진짜 부드럽게 그냥 싹 녹아내렸다면 찜의 식감은 포슬포슬, 약간 포슬고슬한 느낌? 근데 양념이 너무 맛있다. 다음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이곳만의 특별한 메뉴, 도다리 탕수입니다. 제가 도다리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다가 이런 튀김 종류를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시니까 라고 한번 해볼까 해갖고 통으로 튀겨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제 식감이나 뭐 맛도 괜찮고. 도다리 탕수를 살짝 걷어올리자 촉촉한 도다리 살이 드러나는데요. 과연 찜이나 국으로 먹을 때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건 치아로 씹을 필요가 없어요. 입 천장하고 혀만 갖다 대면 진짜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도다리 튀김 괜찮네. 괜찮죠? 너무 괜찮은데요? 통째로 튀겨낸 도다리와 사장님만의 비법 소스가 어우러져 이렇게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너무 맛있어. 큰일 났어. 어떡해요? 다음에 와서 찜 먹을지, 쑥국 먹을지, 튀김 먹을지 고민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 개 다 먹어야죠. 세 개 다 먹어야지. 세 개 다 먹어야지. 이거 어때요? 봄도다리 코스로 찜으로 밥 한 공기 뚝딱 하고 약간 안주로 탕수 먹고 그렇죠. 마무리 해장으로 쑥국까지. 생각나면 전화 주세요. 봄꽃이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준다면 봄바다의 해산물은 우리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팔딱팔딱 숭어와 담백한 도다리 쑥국으로 봄의 한가운데에서 활력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와, 이 숭어를 먹는데 네. 전어를 먹을 때처럼 묵은지와 김. 야, 인색 조합. 아, 그러니까 이 꿀 조합. 와, 장난인데요? 아니, 그렇게 먹어볼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 봄철이 제철이라는 도다리 쑥국. 제철을 놓치면 먹을 수 없으니까 꼭 예. 한번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요즘은 네. 모든 식재료를 사시사철 네. 먹을 네. 수 있다고는 해도 제철 식재료가 특히 좋은 이유가요. 네. 그때 영양분이 가장 풍부하기도 하고 네. 무엇보다 몸에서 나는 독을 자연스럽게 해독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제철 음식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제는 부산으로 가볼까요? 부산. 네, 숲과 바다가 있는 기장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 이곳에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 예. 아빠들이 더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있다고 해요. 아, 어떤 것일지 궁금하시죠? 네. 부산 숲바다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그러면 오늘은 기장 여행을 할 건데 숲으로 가자. 바다로 가는 거 어땠나요? 우리가 자주 바다 갔잖아. 바다도 다 달라요. 아니야. 제주정. 제주정? 아유 열받네. 어떤 거? 그게 이상하다고. 누가 감독이지? 그래 난데. 아 이게 뭐 왜 우리가 머리가 안 썼지? 모르겠네. 맨날 싸울 생각만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리하여 이번 여행은 숲과 바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장 여행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담비가님 여기가 기장 1번 해수욕장이라는 곳이에요. 좀 보라고요. 오, 오리 있다. 예? 오리. 오리 아니야? 우와. 오리 맞다니까. 오리다. 그때 눈에 포착된 진짜 오리? 생긴 게 딱 옛날 오리면 그냥 똑같아요. 저도. 이런 추억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저때 5살이었거든요. 야 아무리 봐도 진짜 잘 컸습니다. 진화를 했다. 오리면 컸다. 옛날 추억의 물건을 보던지 추억의 그 장면을 보면 약간 눈물이 나거든요. 아 이거 타고 그냥 쭉 나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해수욕장에 오리배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전국에 시행했을 때 제일 최초로 저희가 시행을 했었죠. 아니 그러면은 이 일광 해수욕장에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오.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하니까 맞아요. 이 오리배가 가능했던 거죠. 바닷가에는 우리는 이제 발로는 적기는 힘드니까 요즘 이제 스마트 시대에 이제 이렇게 전동으로 스마트 시대 예, 전동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자 지금부터 오리배 이용 방법 나갑니다. 제 1번 군인 조끼 차죠. 아 맞아요. 네, 뭐 절대 물 위에서 장난치면 안 되고요. 네. 배마다 무전기가 달려 있거든요. 네. 어떻게 운행을 하세요 이렇게 전달을 다 해드려요. 담현 씨가 지금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 해놓고 360도로 계속 뺑뺑 돌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 아주 순탄하게.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짜릿함. 이야. 지금 가장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보다는 제 발이 편합니다. 제 발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발. 너무 편해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 아니, 담배가님 애기들이 여기 오면 되게 좋아하겠어요. 그죠? 좋아하겠어요. 세눌리야, 수빈아, 우리 이번 주에 무조건 들어오자. 뭐 아빠 뵌 줄 알겠어. 아빠 뵌 줄 알겠어. 그냥 요거 타고 그냥 밥 먹는 데까지 갑시다. 오케이. 우리 담기사 출발이요. 출발 렛츠고. 자, 이 오리배를 타고 다음 여행지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숲으로 갑니다. 신기한 전개죠. 기장 철마 하면은 또 이 유명한 숲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요 개인 사유지인데 400년 동안 살던 집을 개방을 한 거예요. 뒤에 있는 산 이름은 골짜기가 아홉 갈래라고 아홉산 숲입니다. 영화에 대나무 숲이 나오면은 대나무가 나오면 거의 여기서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남편 문 씨 집안이 9대에 걸쳐 400년간 갖고 온 숲인데요. 무려 15만여 평의 숲에 400년 된 금강 소나무는 기본이고 정말 많은 나무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야. 와, 이거 힐링되는데. 가방으로 그냥 바람 쏴 불면서 공기가 참 깨끗하다. 요새 미세먼지 안 좋잖아요. 여기 영화 촬영지예요, 선배님. 아, 여기? 지금 보시는 숲은 맹종죽 숲이라고 이곳에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100년의 원수로 갚겠다. 내 100년의 원수. 나 방금 맞은 거 같은데. 저 이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컷. 네,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보시는 나무는요 수령 400년 된 금강 소나무인데요. 정말 우거져 있는 이 나무들 사이에 있으니까 참 편안했습니다. 진짜 너무 크다. 진짜 시원하다. 여기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실선놀이 같다.
시원하고 지금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지는 거예요. 와, 체리 블라썸! 진짜 팝콘들이네, 팝콘들. 이게 진짜 다 팝콘이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 네. 우리 벚꽃이 항상 팝콘 닮았다 해가지고. 여러분, 잠시만요.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쉿! 와, 앞에 다람쥐가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그때 언제 저러 갔지? 진짜 빠르네. 유현 씨, 빠르잖아요. 우와, 대박! 너무 예쁘죠? 네. 이야, 뭔가 모르게 압도되는 게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우리의 조용한 네. 달라요. 반면은요, 고사리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르신이 얼마나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시든지 고사리조차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뭐든지 다 자연 그대로 보호를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마음까지 맑아졌던 아홉산 숲을 뒤로 하고 또 이동을 해야겠죠. 여러분, 여행에 빠질 수 없는 건 뭐다? 맞습니다. 바로 음식인데요. 여기 좀 신기하더라고요. 야, 당장이라도 그 조선시대 한복 입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딱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 한옥이 으리으리합니다. 과연 이 한옥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맛은 궁금하시죠? 바로 육즙이 뚝뚝 흐르는 돼지고기 구이입니다. 옛날에는 그 번철이에다가 파, 양파 이런 야채랑 고기랑 간장 뭐 이렇게 해서 구워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168시간 동안 숙성한 삼겹살과 목살을 다양한 채소와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고기가 너무 맛있고 그냥 야채하고 먹으니까 또 고소하고 또 맛있어. 그렇다면 저도 한 입 가득 넣어봐야겠죠. 고기의 그 매운 맛이랑 옆에 야채로 쫙 깔끔하게 잡아주는 게 아, 이게 합이 좋네요. 솔직히 여기는 채소만 구워 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깔끔합니다. 와. 계절마다 제철 채소들도 맛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미나리를 가득 주셨습니다. 소갑대. 전부 다 내 쓸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 친구 정리하고 봐. 뒤뚫어 나와요. 정리하고. 그래. 네. 아, 오늘 하루는 정말 예상외였어요. 사실은 단미가 씨가 숲을 가고 싶다 하셨고 제가 바다를 원했잖아요. 우리는 숲과 바다만을 달려서 막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음식에서 탁 치여버렸다. 너무 맛있었고 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생기는 게 바로 여행이구나. 바다에서 처음으로 오리배도 다 보고 도시와의 가까이 있는 저기 숲도 걸어보고 종동주의 느끼는 저기 고기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 이리 오너라 꼬불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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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야. 야, 아이들도 야. 좋아하지만 아빠들은 편한 놀이, 맞아요. 오리배였습니다. 네, 네 우리 어린 시절에 오리배 타면서 사진 찍은 기억들 다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전동으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편하게 풍경만 즐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 바다에서는 오리배, 그리고 대나무숲에서는 시원한 산책을 한 거 보면 아, 둘 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숲과 바다를 원하는 분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숲, 바다 여행 계획을 떠나봤으니까 밭으로 체험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감자 캐기 어떠세요? 아, 좋은데요. 이 어렸을 때 그 감자 캐면 줄줄이 막 나와가지고 진짜 재밌었는데 네. 어디서 해요? 바로 김제 광화면입니다. 아, 네. 이곳은 봄감자 전국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제13회 지평선 광활 핵감자 축제가 오늘 16일과 15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맞습니다. 감자를 맛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오는 7일까지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감자 캐기를 신청하면요. 감자를 캐고 직접 감자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봄 햇감자 캐기에 많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복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복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